그런데 이제 능력이 여자들의 공감 능력보다 남자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랑 놀아주다가 갑자기 엄마가 아픈 척을 해요. 그랬을 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행동하는 게 아, 저 다르거든요. 그거 봤어요. 보셨어요? 네. 제가 말씀드리면 여자아이는 엄마가 딱 울었을 때 그게 자기 탓인 것 마냥 같이 울면서 뭔가 울어주는데 남자아이는 그걸 멀뚱멀뚱 그냥 보고 아, 정말. 아, 정말. 너무 멀뚱멀뚱 보고 그냥 놀이하던 거를 계속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걸 본 전문가들은 여자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반면 남자들은 구조를 살피는 체계화된 능력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럴까요? 제가 얘기할게요. 나 엄마? 엄마. 그럼. 애기가 막 이렇게 놀고 있어. 다시 한 번, 아, 또 해야 돼요? 남자. 엄마 아파, 엄마 아파. 이놈의 자식이. 내내 나와서 내내 아파서 나왔는데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참 제가 딸낳은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. 애기 때부터 이런데 30대 된 남자한테 왜 공감 못하냐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태어난 걸려고.